자, 부정사 내신 적중 실전 문제 풀이 맞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샌드가 다양한 형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동사에 알맞은 형태를 고르라는 거고요. 그건 이거는 고등학교 때에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문법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동사의 형태에 대한 이랬습니다. 자, 문제는 뭐 간단하죠. We decided to send the child a card.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고, 여기에서 묻는 것은 decided, decided의 뭐 성격이 목적으로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to send the child a card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 decide 라고 물어볼 거죠.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이다라는 건 얘가 지금 뭐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까? 문법적으로 목적어라는 걸 증명한 거라 했죠. 3형식 문장이라는 걸 증명한 거고요. To send a child a card의 역할은 We decided it. 그래서 to 부정사 명형부 하면 자연스럽게 명사적 문법이고, 명사면 뭐 따진다? 어 따지고, 목적어라는 걸 증명했으면 decide의 성격은 like 같냐, want 같냐, enjoy 같냐, try 같냐를 묻는 문법적인 문제죠. 오케이,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그 아이에게 카드를 보내기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문제. 이번에는 다양한 뭐 대명사들이 보입니다.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 의문사 또는 관계사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이죠. 의문사나 관계사, 그 다음에 뭐 인칭 대명사나 지시 대명사 등이 보입니다. 자, 정답은 It is good for you 겠죠.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work out regularly. 그래서 좋다, 너의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자, workout은 이제 workout은 뭐하고 같은 뜻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exercise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했었죠. 물론 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서 이롭다. 그래서 뭐 이 it은 여러분들이 저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세 번째 배운 뭐다 이거 가주어죠. 3번 가주, 1번 인칭 대명사 it, 2번 비인칭 주어 it, 3번 가주어 it.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다? it, that 강조구문에서의 that it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가목적어 it이 남아있습니다. 가목적어 it. 가목적어 it까지 배우면 뭐 it, 문법적으로 it에 대한 정리는 모두 끝이 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it은 여러분들 구분해야 될 것 총 다섯 가지 it이 있다. 인칭 대명사, 비인칭 주어, 가주어, it, that, 강조구문의 it, 가목적어 it 이렇게 나옵니다. 3번. 자, to 부정사에다가 밑줄을 다 꺼놓고 쓰임을 묻고 있으니까 일단 뭐 명형부 하란 얘기인 거고, 이 유형은 명형부 하란 얘기고요. 뭐 명사적이라면 어 따져주시고요.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이면 네 가지 중에서 뭔지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으로 문제 풀이에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I came here early. 난 여기 일찍 왔다. To get a good seat. 좋은 좌석을,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메모해둘 건 뭐다? 부사고 의도라고 해놓으면 되겠고,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표현은 in order to get a good seat, so as to get a good seat. 그 다음에 이거 절로도 같은 표현 할 수 있다고 배웠던 적이 있죠. 이 표현을 전달하는, 지금은 구로서 표현되어 있는데 절이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이 표현을 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절이라는 방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 메모해 놓은 거 보고 따라가면 좋습니다. She grew up to be a great artist. 그녀는 자라서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다.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고 결과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She grew up and she was a great artist를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다. People go to the gym. 사람들이 체육관에 간다. To work out. 그래서 운동하기 위하여. 그래서 보기와 다른 것을 묻고 있으니까 1번의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입니다. 오케이, 1번의 가능성에 약간을 두고 3번 선택지 갑니다. I went to the airport to see of my aunt. 나는 공항에 갔다.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나의 고모 이모 숙모를 배웅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마중 가는 거하고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 See of 됐습니까? 안녕히 가세요 하기 위해서, 나의 고모 이모 숙모에게 안녕히 가세요 see of 하기 위해서
공항에 갔다. 이제 1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하나 더 높아졌죠. 공항에 갔던 의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Why did you go to the airport? Nick went to the supermarket. Nick이 슈퍼마켓에 갔다. To get some snacks. 간식을 좀 구입하기 위하여 부사 의도. Nick이 슈퍼마켓에 갔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Sarah saved a lot of money. Sarah가 많은 돈을 저축했다. To buy a new laptop computer. 새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부사고 의도니까 답은 1번이겠죠. 모두 다 부사적이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쭉 나가다가 뭐 갑자기 형용사 용법이나 이런 게 다 이제 어느 단계에서 다 똑같다? 전부 부사다. 부사인데 의도고 부사인데 결과고 부사인데 형용사 수식이고 부사인데 감정의 원인이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택지가. 근데 갑자기 여기다 명사적 용법에 투부정사를 껴놓는든지 또는 형용사적 용법에 투부정사를 껴놓으면 걔가 정답이 되기도 하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came here early to get a good seat. 바꿔 쓸 수 있는 절로 표현하는 표현은 I came here early. 인 order to 계속 I came here early in order that I could get a good seat. In order that도 있고 또 뭐도 있었어요. So as. So as. So that I could get a good seat. 이런 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안 배웠습니까? So that 주어 동사 의도를 나타낸 절이라고 했었죠. 그새 또 까먹었습니까? 언제까지 해드려야 되죠? 기저귀 가방 들고 쫓아다녀야 됩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해놓고 다양한 전치사로 보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I have no friends to play with. Homeless people want. 요거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Homeless people want to have houses to live in.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출제 의도를 정리하면 뭐? 살아있네죠. 그래서 이걸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play friends가 아니고 play with friends고 live houses가 아니고 live in houses 해야 된다라는 거 살아있네 문법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homeless people 다른 표현 방법은? 그렇죠. The homeless. 이거 제목이 뭐였어요? 문법 제목이 또 부끄러워서 또 문법 제목은 또 양복 입고 말 못하죠. 그쵸? 양복 입고 말하면 뭐? The 플러스 형용사라 그랬습니다. The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과 같은 뜻이다. The homeless는 안만 길어봤자 they 취급해야 된다 라는 게 문법적으로 The 플러스 형용사에서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The rich are 해야지 The rich is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다. 됐습니까? 살아있네 문법이었고요. 요것도 할 수 있지만 요 부분도 할 수 있지만 요거 대표로 해보겠습니다. 요거 지금 구로서 표현되어 있죠. 절로 표현해 주세요. 'I have no friends who I can play with.' 지금 무슨 문법이에요? 이거는 관계사. 관계사는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덩어리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가는 후치 수식. 관계사절도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가는 후치 수식이죠. 둘 다 후치 수식 해야 되겠죠. 후치 수식이 뭐예요? 후치 수식. 후치 수식이 뭐죠?
형용사 구나 절이 길어져서 뒤로 가는 경우입니다. 그걸 보고 뒤 후자에 놓을 치자 써서 뒤에 위치시켜서 꾸며준다 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얘들을 모아놓고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 분사구 말고 분사의 더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든지 분사의 명사 수식 관계대명사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후치 수식이다. 응? 분사의 명사 수식도 후치 수식이라고? 분사의 명사 수식도 후치 수식이죠. 아이 노 더 걸 댄싱 온 더 스테이지 하고 싶은 말은 뭘? 아 알죠? 뭘 하는데?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여자아이를 안 대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분사의 명사 수식도 무슨 수식이다? 후치 수식이다. 요거 여러분들 3학년 때 나올 문법입니다. 분사의 명사 수식. 자 그 다음 계속했어. 살아있네 갖고 문제 나왔고요.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나는 너 같은 친구를 가질 만큼 충분히 우리 좋다. 누가? 어떻게? 어찌 어떻다? 나는 충분히 운이 좋아. I'm lucky enough to have a friend like you. I have lucky enough to have a friend like you. 오케이. 그래서 to have a friend like you. 구로 표현됐어? 절로 표현돼 있어? 구로 표현돼 있죠. 똑같은 표현을 절을 사용해서 표현해주세요. 눈치챘네요. 'Can't have a friend'야? Can이요. Can. 어, 선생님 또 막 열불 날 거 눈치챘구나. I have so lucky that I have a friend like you. 나는 매우 운이 좋다. That. 그래서 난 너 같은 친구가 있다. 됐습니까? 이 외에도 because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그래서란 뜻의 so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거,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거. As, since 이런 거 써서 똑같은 표현도 가능할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enough to do not to to 용법 다 배웠죠. 이미 교과서에서 시험 문제로 다룬 적 있죠? 없나요? 있죠. 그렇다면 이제 슬슬 어떤 문제가 나오냐? 다음 미추진 부분과 같은 표현인 것을 고르라 아니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뭐 보니까 어떤 패턴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풀기 전에 뭔가 얘기하고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포커스 제목이 뭐였다? 그렇죠. 투부정사라는 말도 넣어주시고요. 동명사가 아니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It's strange for him to leave so early. 응? 뭐. It wasn't easy for me to solve this riddle. Isn't it useful for you to learn how to cook? It was nice. Of her to take care of my children. It's important for teenagers to get along with friends. 정답은 4번이었겠다. 자, 얘도 조금 헷갈리죠. 1번, it's strange of him. It's strange for him. 그래서 이상한이란 뜻인데요. 요거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긴 합니다. 얘가 들어가도 맞고 얘도 들어가도 맞는데 확실하게 of가 들어가야 될 건 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나저나 여기에 몇 가지 또 뭐 단어 같은 것들 잠깐 살펴보면요. Get along with은 여러분들이 통째로 외우고 있어야 할 수거입니다. Get along with. 알고 있나요? Get along with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그 다음 단계는 추측할 단계죠.
추측해 보겠습니다. It's important for teenagers to get along with friends. 하고 싶은 말이 뭘 것 같아요? 'Get along with'은 외워야 할 수거니까 이제 좀 이따 써놔야 되겠죠? 어쨌든 추측해 보세요. 이 'get along with'이 무슨 뜻을 가진 수건데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사귀다. 사귀다. 오, 좋아. Nice try. 또 친구 따라간다. 오케이. 그래서 좋은 추측이었어요. 도원이 추측. 중요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10대들이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은. 10대들이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은 중요해요. It's important for teenagers to get along with friends. 안 써놔도 기억할 모양이지? 써놔도 기억 안 하나요? Get along with. 무슨 뜻이다? 잘 지내다. 사이좋게 지내다. 그래서 It's strange for him to leave so early. 그가 그렇게 일찍 떠나는 것은 이상하다. It wasn't easy. 쉽지 않았다 for me to solve this riddle. 리들의 뜻은? 아 그러면 미들은 뭐 하지? 어, 중간 미들 리들이 수수께끼인가? 그렇죠. 리들러 모릅니까? 리들러 배트맨에 나오는 빌런 중에 하나죠. 리들러. 리들러는 빌런이니까 착한 짓 하고 다니겠죠? 나쁜 짓. 뭔 나쁜 짓 하나요? 리들러는 배트맨 영화 안 봐서 안 봐서 모르겠다. 뭔 짓을 할 것 같아요? 리들러는 빌런인데 그렇죠. 그렇죠. 사람 죽여놓고 거기에다가 리드를 숨겨놓는 짓을 합니다. 배트맨 보고 풀어봐라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게 나에게는 쉽지 않았다. Isn't it easy? Isn't it useful? 쓸모가 있지 않나요? For you to learn how to cook. 당신이 요리하는 방법 배우는 것은. It was nice of her. 그녀가 착했다. To take care of my children. 내 아이들을. 3종 세트 기억하시겠지 당연히.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니들이 할 거니까. 그래서 뭐? Look after 있고 또? Look at care. 할 때 됐다! 그쵸. 뭐? Take care of. 또? Take care of은 있고 look after 니가 했고 얘가 지금 하나 못하고 있으니까 니가 해봐. 한 100번 해줘야 되는 모양이죠? Care for. It was nice of her to care for my children. 내 아이들을 돌봐주다니. 그녀는 착했다. It's important for teenagers to get along with friends. 오케이, 여기까지 얘는 왜는 하고 계시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7번. 자, 또 투부정사에 밑줄 써놓고 쓰임을 또 묻고 있습니다. 아까랑 같은 패턴입니다. 명형부하고 명이라면 어 따지시고요. 형용사적용법이라면 뭐 꾸며임을 받는 명사 찾아보시고요. 부사적용법이라면 네 가지 이유 중에서 뭔지. It's important to help people in need. People in need의 뜻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중요하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을까? 아까랑 문제풀이하는 접근 패턴이 똑같으니까 뭐라고 써놓을까? 뭐 할 때마다 알려줘야 돼요? 접근 방법을? 아, 같은 거? 그렇죠. 역시 똑똑합니다. 뭐 이렇게라도 아까랑 문제풀이 접근하는 패턴이 똑같다고! 몇 번 문제랑 똑같아? 아, 3번. 응? 오케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My goal is to win a gold medal. 내 목표는 금메달 따는 것이다. 뭐라고 쓸래? 명, 보, 보호죠. 것이 것이다 되고 있고요. To remember all their names is impossible. 뭐라고 쓸래? 명, 주주. 모두, 그들의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We hoped to leave the small island. 뭐라고 쓸래?
유리는 희망했다. 그 작은 섬을 떠나는 것을. I'm sorry, keep you waiting so long, so long. 뭐라고 쓸래? 그리고 형용사 수식 또는 감정의 원인 죄송스럽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I'm sorry to keep you wait to keep you waiting so long. The way to get to the subway station is easy. 뭐라고 쓸래? 형용사적 용법이면 끊어있게 했더니 이렇게 되고 어떤 무엇이 어떻다가 되면 형용사적 용법인 걸 어느 정도까지 거의 다 증명한 거고 여기다 밑줄까지 꺼두면 되겠죠. 그래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은 쉽다. The way to get to the subway station is easy.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답은 2번이죠. 됐습니까? 그렇죠? 아까보다 3번보다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놨습니다. 이제 선택지를 보면 난이도가 왜 3번 문제하고 7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인데요.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져 있다는 거. 뭐를 1단계 따지는 걸로 해결이 안 되고요. 2단계까지 따져줘야지 정확한 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8번. 이거야? 어디 가냐?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해놓고 선택지 쭉 보니까 뭐 이렇습니다. 보면 약간 뭐 몇 개 봤더니 뻔해 보입니다. Okay, he did not know the enough to go to school. 7살 이하란 말이죠, 지금. 아니, 7살 미만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는 학교에 갈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지 않았다. 미취학 연령이다. The gate is wide enough. 누가 어떻답니까? 아, 게스트야 이게? 게스트로 보여요? 중3 올라가는 놈들이 이 정도 수준의 선택 문법에 나오는 문장들은 되게 어려운 문장 해놓는 거죠. 충분히 넓지 않다. 그 문은 충분히 넓다. The gate is wide enough. 뭐 하기에? 그 차가 through, get through. 지나가기에, 차가 통과하기에 충분히 넓지 않다. 문이 좁아서 차가 양쪽에 걸린다. The gate is wide enough to get the car through.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를 절로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있는데 앞에서 다 했고요.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딥하게 집진 않겠습니다. 짝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다른 것은 이런 문제 슬슬 나온다 했죠. I ran fast only to miss the school bus. I ran fast but I missed the school bus. 동그라미 X. 오케이. 명형부. 그러면 넷중 의도. 결과. 빨리 뛰어갔던 의도. 그렇죠. 네, 결과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only to do 이거 꼭 알아두라 했습니다. only to do. 결국 뭐뭐 하게 되었을 뿐이다. 결국은 뭐 말할 때 얘기하는 거야? 결국 어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말할 때 얘기하는 거야? 결과를 얘기할 때 결국 어찌 됐다라고 얘기하겠죠. 나는 빨리 뛰어갔으나 결국 그 차를, 아, 스쿨버스를 놓쳤을 뿐이었다. He was happy to win the race. 그래서 부사고 감정의 원인이죠. He was happy that을 쓴다 했습니다. That he won the race. Because를 써도 되지만 그래서 that이 3번, 3번째, 3번 같은 that이라 했어. 3번은 아니라 했습니다. 3번 that이 뭔데?
총 8번의 대 중에서 3번 대에서 뭔데?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때문에. 3번 대시 때문입니까? 건만드는 that처럼 행동하지만 그건 아니라 했어. 그래서 얘 무슨 절을 이끄는 that이라고 그랬어. 3번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얘는 뭐? 그래서라고? So happy that. 그래서 그는 우승했다야? 큰일 날 소리라네. Because 안 보여?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도 있다 그랬습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그게 자신이 없나? 어? 그가 won the race 했기 때문에 행복했다. He was happy that he won the race. Tommy is wise enough to keep the secret. Okay. 그래서 Tommy is wise, so he keeps the secret. 동그라미 X. Okay. 같은 뜻이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Okay. 그 다음에 4번. She tried harder not to fail. She didn't want to fail, so she tried harder. 동그라미 X. Okay. 왜? 위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은 의미가 다른 모양이죠. She tried harder not to fail의 뜻은 그녀가 더 열심히 노력했다. 그렇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했다. She didn't want to fail. 그냥 실패하고 싶지 않았다. So she tried harder. 그래서 그녀는 더 열심히 노력했다.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죠. Okay. Not to fail의 정보를 좀 쓰겠습니다. Not to fail. 일단 정보를 쓰겠다는 얘기는 뭐부터 하겠다는 얘기야? 명형부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정보를 쓰겠다라는 거는 명형부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안 할 거니? 부사 네 가지 중에 의도, so 뒤에 뭐고? so 뒤에 뭐고? so 앞에 뭐 온다? 원인. 뭐가 원인이 되어서? 어? 실패하길 원치 않기 않는 것이 원인이어서 그 결과적으로 그녀는 더 열심히 노력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지금. He is too old to go overseas. 그는 어떻다? 너무 나이가 들었다. To go overseas. Overseas로 가기에는. 그래서 go overseas 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Okay, he is very old, so he can go overseas. He can't go overseas. Overseas의 뜻은 여러분들 추측해보면 이 글만 가지고는 추측이 안 되지만 이 단어가 만들어진 방법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추측이 가능할 겁니다. Overseas가 뭔 뜻일 것 같아요? 바다 위다. Nice try. 또. 바다 한가운데다. 그래서 overseas의 뜻은 일단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overseas의 뜻은 뭐다? 해외로. 그건 너무 나이가 들었어. 해외에 가기에는 그는 매우 나이가 들었어. 그래서 그는 해외로 갈 수가 있어. 오케이. 5번은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10번. 자, 이번엔 it의 쓰임을 여러분들이 몇 번까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배운 it은 어디까지 배웠어? 3번까지는 배웠죠. 남아있는 거 4번과 5번이 남았죠. 4번 뭐라 그랬더라? 이번 학기에 나올 건데 it that 강조물의 it. 그 다음에 5번은 뭐라 그랬더라?
얘는 3번이랑 이름이 되게 비슷했는데. 가 뭐였지? 가. 가 목적어라 했죠. 됐습니까? 3번은 이름이 뭔데? 가주어. 가목적어 구경시켜 드릴게요. 가주어. I found it easy to learn how to cook. 뭔 얘기하고 싶은 거 할까? 나는 깨달았다. 난 깨달았어. 요리법 배우는 게 쉽다는 사실을. 아, 나 요리하는 거 배우는 거 어렵지 않네. 쉽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1, 2, 3, 4, 5. 5-2죠. So. 이거 easy to learn how to cook. 이거 뭐 하는 이시야? 가주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왜 가목적어로 부르냐? 얘는 왜 가목적어라고 부르냐? 진목적어 어디 있어요? 진목적어. 그럼 가목적어 있으면 진목적어도 있겠지. 가주어 있으면 진주어 있듯이. 가목적어 어디 있습니까?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진목적어라고 부른다. 뭐 별거 아니죠? 가목적어. 그쵸? 만약에 가목적어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이래야 될 뻔했죠.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원어민들은 절대 이게 뭔 소린지,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얘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나 그게 쉬운 거 깨달았어. 그거 뭐 to learn how to cook 말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가목적어는 오형식이니까 so. 가주어, 가목적어가 가주어 되고 있고요. 진목적어가 진주어가 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It's rather warm today. 그래서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뭐 rather의 뜻을 몰라도 1, 2, 3 중에 뭔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오케이, 그래서 rather의 뜻은 It's rather warm today. 오늘 살짝 따뜻하네. 비교적 뭐 이런 뜻. 오늘 비교적 따뜻한 날씨입니다. It's rather warm today. It's kind of you to help me. 그래서 1, 2, 3, 4, 아, 1, 2, 3 중에 오케이. 그래서 네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친절하다. 가주어죠. It's easy to find the post office. 그래서 우체국 찾기는 쉽습니다. It's important to choose good friends.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It's impossible to master English in a month or two months. 그래서 한 달이나 또는 두 달 만에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고요. 1번만. 그래서 공통점은 있습니다. 얘들 전부 다의 공통점은 아무 뜻이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됐습니까?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쳤어라. We need a spoon and chopstick to eat with. 저, 괴물이죠, 이게 없으면. 그렇죠? 이 with이 없는 순간 괴물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뭐야, 조선 왕조 실록 같은 데 보면 이런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불가사리죠. 이런 괴물의 이름이. 됐습니까? 불가사리가 뭐 어떤 괴물인데? 그렇죠. 쇠먹는 괴물이죠. 됐습니까? 얘가 없으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뭐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필요한데 먹기 위한 숟가락과 젓가락이 필요하다.
먹을 숟가락 젓가락이 필요해 배고파 죽겠어 빨리 숟가락 하나 먹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또 살아있네 가지고 문제 냈고요. 13번 어디가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The doctor told me what to take medicine so I took it in the evening. 그래서 여기에 틀린 것은 두 문장으로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 문장에 틀린 게 있고요. 앞 문장에 틀린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녀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The doctor told me when to take medicine so I took the medicine in the evening. 됐습니까? 얘가 when이 돼야 되냐? so 뒷부분을 보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저녁 때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설명 들어서 내가 의사가 이렇게 하라고 시켜서 그래서 나는 저녁 때 먹었다. 그러니까 언제 먹을지를 말해줬다라고 얘기하지 무엇을 약을 먹을지. 게다가 여기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여기 what에 대한 대답이 what이 또 있는 건 완전 잘못된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when to take medicine 내가 그거 할 줄 뻔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when to take medicine 해주세요. The doctor take medicine. 됐습니까? The doctor told me when I should take medicine. 그래 내가 의사한테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봤을까? When should I take medicine? 저 약 언제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법상 바르게 고친 것은 It's time to leave 라고 해야 되겠죠. 떠날 시간이다. 오케이. X 표시해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 I was too shocked to say a word. 나는 어땠다? 오케이. 뭐 하기에는? 말하기에는 한마디 말을 하기에는 너무 충격을 먹어서 한마디 말도 못했다. I was so shocked that I couldn't say a word. He woke up to find. 그는 뭐 해서 뭐 했다? 일어나서 깨달았다. His house는 하우스인데 뭐 하는 중인 하우스? 불타는 중인 하우스. 우리 집에 불 붙었네? 자매께서 투부정사 명형부 했더니 부사고 결과네요. 그쵸? 됐습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X 표시만 연속되고 있습니다. X 표시. The weather is good enough. 어순주의를 틀리고 있고요. 날씨가 어떻다? 충분히 좋다. To go on a picnic. 뭐 하기에? 소풍 가기에. We are discussing. 우리는 뭐 몇 번째 설명하는 거다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냥 외워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계속 단어 시험 치는 게 제일이죠. 역시 우리는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토론하고 있는 중이다. We are discussing what to buy for Senna's birthday. 세나의 생일을 위해서 무엇을 사야 할지 토론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들 디스커스는 누구랑 같이 만나봤어요? 생전 처음 보죠? 중1 때도 만나봤고, 그치? 아, 그 벽화. 오, 그렇지. 미러. 네. 벽화할 때 애들끼리 논의하는 거. 뭘 그릴지, 벽화 뭘 그릴지, 디스커스 한다는 표현할 때. 1학년 때 나왔죠. 그래서 디스커스를 선생님이 몇 번, 토탈로 따지면 30번 정도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누구랑 같이 만나봤어요? 디스커스는?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얘들하고 같이 만났죠. Attend at the meeting 안 된다. Attend the meeting. Visit to Korea 안 된다. Visit Korea. Marry with me 안 된다. Marry me. Enter into the room 안 된다. Enter the room.
discuss about the problem. 안 된다. discuss the problem. 에? 에? discuss about 하면 안 된다. 무엇 무엇에 대하여 토론하다 라는 뜻이다. 내 안에 about이 이미 들어있다. 자동사란 말이야? 타동사란 말이야, 애들? 타동사라고요. 됐습니까?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는 문법에서 모아놓고 암기하고 있어야 될 친구들입니다. 오케이, 칼지. 나는 가지고 있네요. 뭘 가지고 있냐?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다? 너에게 해야 할 놀라운 뭔가를 말해야 할 뭔가를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네요. 오케이, 어순주의가 보이네요. Something surprising to tell you. 뭐 여기서 벌써 어순주의에서 단어가 떨어지고 있뇨. I have something surprising to tell you. 됐습니까? 말하다가 많은데 tell을 써야 되는 이유는 speak도 있고 say도 있고 talk도 있고 뭐 많은데 tell을 써야 되는 이유는 I have something surprising to tell you, so I will tell you the thing. 1, 2, 3, 4, 5, 4. 됐습니까? 지금 이 안에 사형식으로 표현해야 될 뭔가가 있죠. 그럼 A에게 B를 말하다 라고 말할 때 쓸 수 말하는 표현을 할 때 쓸 수 있는 말하다가 와야 되겠죠. 수요동사로서의 말하다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결국은 됐습니까? 오케이. Tell은 give처럼이야? make처럼이야? 아니면 ask처럼이야? Tell은 give처럼 행동합니까? make처럼 행동합니까? 아니면 ask처럼 행동합니까? 그렇죠. give처럼 행동하죠. 그렇습니까? tell A, B. tell B to A. 오케이.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을 맞는 것은 네가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지가 않다. It's not impossible for you to win the game. For you to win 하면 되겠죠. It's not impossible for you to win the game. 그래서 뭐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주어가 등장했으니까 진주어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여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로 for plus 목적격을 써야 된다. 오케이. 자, 또 쓰임입니다. 몇 번하고 똑같아? 3번하고 8번이었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She started to climb up the wall. 그래서 여기다 메모 좀 해야죠. 명사, 목적어. The important thing is to do our best. 좀 써야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시작했다. 벽을 기어 올라가는 것을. 스파이더 워먼인가?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It is difficult to lose weight easily. 그래서 메모할 것은? 명사 주. 오케이. 어렵다. 쉽게 살 빼는 것은? It's difficult to lose weight easily. It's time to do your homework. 그래서? 형용사 적용법.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3번하고 4번하고 구조가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IT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IT을 보고는 가주어라고 할 거고요. 여기에 IT을 보고는 비인칭 주어라고 하겠죠. 그래서 숙제할 시간이다. 숙제하기 위한 시간이다. 답은 4번이겠지 뭐. 5번 확인하면 되겠네요. My hobby is to take pictures of wildflowers. 내 취미는 야생화 사진 찍는 것이다. 명이라고 그 다음에 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유일한 형용사 용법 4번. 쓰임이 다르고요. 오케이. 똑같은 유형 또 나왔습니다. They were standing outside to meet him. 그래서 메모는 You don't.
오케이. 이거 쓰는 이유는 명형부가 기본이니까 이거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거 다 찾아봤는데 이거 다섯 개 다 찾아봤는데 전부 다 부사적 용법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 그냥 이것만 이거 뭐 명형부만 쭉 써놓고 가면 안 됩니까? 어? 이거 할 수 있고 나중에 그러면 전부 다 부사적 용법으로 판정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읽고 뭐 이거 따져볼 거야?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 한 번에 할 수 있는 걸 딱딱 해놓고 다음으로 가야지 시험 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55문제씩 쳐야 되는데 시간 모자랍니다. 시간 모자라.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선택지 길이가 막 이만큼씩 되는데 그걸 55문제씩 풀라 그러면 시간이 남아 돌겠어요? 당연히 모자라죠. 이제 시간 관리하는 것들도 버릇 또 드려야 됩니다. My plan is to play with my cousins. 그래서 뭐? 오케이. 그래서 뭐 1번 2번 해석하면 우리는 밖에 서 있는 중이었다. 그를 만나기 위하여. 내 계획은 나의 사촌과 함께 노는 것이다. 3번 John saved money to study abroad. 그래서 뭐? 부사 의도. 나머지 내과 다른 거 고르는 거였죠? 그러면 지금 2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는 저금했다. abroad 비슷한 말. 근데 같이 쓰이진 않습니다. study overseas라는 표현은 어색해서 안 써요. study abroad라고 하죠. 이런 걸 단어 친구라고 합니다. 단어 친구. correlation이랍니다. correlation. study overseas. run quickly야, run fast야. okay. fast food야, quick food야. fast food. fast food. quick food라고는 안 합니다. 됐습니까? 왜냐? 왜 안 할까요? 문법적으로 안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correlation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누가 익혀? 얘가 익힌다고요. 됐습니까? 선생님 그런 거 다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의사소통하는데 아무 이상 없고요. 외국인들도 여러분들이 퀵푸드라고 하면 아 쟤 무슨 얘기하는구나 알아듣습니다. 됐습니까? 수 특대 요가 클래스 to keep in shape. 또 만났죠? keep in shape 통째로 외우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수는 요가 수업을 받았다. 몸매를 유지하기 위하여. Joe went to the drugstore to get some aspirin. 그래, drugstore의 뜻은? 약국. 조가 약국에 갔던 의도죠. 에스피린을 구하기 위하여. 뭐 두통 같은 거 느끼는 모양이죠. 의도. 오케이. 그래, 답은 2번이고요. 자, 18번 또 따져야 됩니다. 아이고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네. 이런 문제 계속 나와. 3번, 8번, 뭐야 17번, 18, 16, 17, 18 왜 계속 나오죠? 이런 문제 왜 계속 나오죠? 그렇죠. 당연히 알아야 될 거니까. Let's decide where to go. 뭐라고 쓸까? 영상. 오케이. 그러면 이건 하나만 한 거. 다 명사적 용법이면 어떡할 건데. 명사면 뭐 따져 이 똥개들아. 원래는 밑줄 이렇게 쳐야 됩니다. 이건 Let's decide where to go. 어디 갈지 결정하자. 만약에 엄밀하게 얘만 따지면 뭐가 되느냐? 얘는 형용사 적용법입니다. 그리고 where 대신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what. where 대신 what을 쓸 수 있다고요? 'Let's decide the place to go.' where 대신에 뭐
어쨌든 예, 여러분들은 의문사 플러스 to do가 명사적 용법이고 그 다음에 명사적 용법이니까 의문사 플러스는 주, 보, 목을 할 수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The stone is heavy to lift. 그래서 뭐? 그러면 뭐? 형용사 수식이죠. 그 돌은 어찌 어떻다 들기 무겁다. It's not good to be lazy. 뭐? 뭐 보호야 보호는 게을러지는 것은 좋지 않다. It's not good to be lazy. Lazy 반대말 diligent는 아실 거고요. 많이 했으니까. Okay, what I want is to show you this. What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 어쨌든 여기 적을 내용은 그러면 오케이, 얘 want만 쳐다보고 또 목적어라 그런 애도 있습니다. 보호죠. What에 밑줄 끈 이유 좀 이따 얘기하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showing 돼 안 돼? 되죠. want 뒤인데? want 뒤인데? want인데 이게 showing이 된다고? 어? What I want is showing you this가 된다고? want인데? 진짜? 돼? 왜? 왜 되는데? 뭐 신기하다. 졸라 신기하다. want인데 ing가 된다고.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런지 벌써 여기 화면에 써놨죠 내가. 어 뭐. 그렇죠. 말을 해. 우리가 want 뒤에 to do니 enjoy 뒤에 doing이니 하는 거에 정식 명칭은 뭐? 목적으로서 알맞은 동사의 형태라 했습니다. 목적으로서 want 뒤에 목적으로서 동사가 오고 싶으면 어떤 형태? 목적으로서 따지는 겁니다. 또 동공지진. 어? 김도원 동공지진 좀 그만해. 꼭 보면 메타인지 안 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확실하게 확신을 못하는 애들이 맨날 동공지진 일으켜요. 어? 너 군대 가서 그 두들 맞는다니까? 저 군대 면제예요. 알겠습니다. 면제 아니잖아. 네, 이게 뭐? 어? 아, 너 뭐 독자야? 진짜 아니지. 네. 군대 갔다 오는 게 낫지. 너 막 미개 사람들 맨날 뭐라 뭐라 그러면 너 동공지진 일으키고 있어봐라. 애들 답답해갖고 이 새끼 이것도 몰라 이런다니까. 어? 내가 네 군대까지 신경 쓰... 어? 걱정해줘야 될 건 아니죠.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내 꿈은 세계 여행하는 것이다. 명이고 보호죠. 됐습니까? 일단 쭉 살펴봤습니까? 뭐 답은 몇 번이겠다? 2번이죠. 첫 번째 부분 1차적으로 따진 거에서 갈렸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진짜 구경 많이 시켜줬어.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어? 됐습니까? 그래서 what에 밑줄 끈 이유는? 그렇죠. 관계사죠. 그 말은 이 what 자리에 뭘 넣을 수 있단 말이지? 여기다가 thing I want 이렇게 한다고? which I want 이렇게 한다고? The thing that I want is to show you this. The thing which I want is to show you this. The thing that이나 the thing which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 다음에 요렇게 동그라미 쳤으니까 that이나 which는 생략할 수 The thing which I want, the thing that I want 했으니까 which나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The thing I want i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랑 똑같은 문장
The thing that I want is showing you this. The thing which I want is to show you this. The thing I want is to show you this. 뭐 계속 할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 what이다. 관계대명사 what만의 독특한 점. 어, 그렇지. 어, 선행사가 없으므로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선행사는 항상 품사가 뭐였어? 왜 선행사는 항상 명사라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관계사절은 전부 다 형용사절이니까 어떤과 짝을 이루는 것이었죠. 전부 다. 오케이.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배웠던 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갑니까? 선생님 처음 들어봅니까? 그때 막 그 추억이 막 되살아나죠. 그쵸? 맞습니까? 그때 막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그렇죠. 관계사 문법에 착착 정리가 되면서 19-20 다음 문장 같은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I turned on the TV to watch the reality show. 뭐 뻔한 문제네요. 명형부 해보니까 부고 의조 그러니까 I turned on the TV in order to watch it. So as to watch. 하나 남았네 이제. 뭐? So that. I can. 아 이런 거 하고 있는데도 can이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So that I could watch the reality show. 됐습니까? I turned on the TV so that I could watch the reality show. 됐습니까? Okay, 나는 TV 켰다. Reality show를 보기 위하여. 계속해서 같은 뜻이 되도록 해달라는 20번 문제. The lake was so deep that we couldn't swim in. Okay. 그래서 그 호수가 매우 깊었다. 그래서 우리는 수영할 수가 없었다. The lake was too deep for us to swim in.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출제자가 뭘 틀렸죠? 여러분들 책은 고쳐놨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보는 거하고 똑같다면 어디가 틀렸어요 지금? To swim in. 그렇죠. To swim in. 아, to swim in it. 아, 네가 뭐 권성모야? 어? 잘 가다가 뭐 어? 한쪽 발 진창에 빠지는 권성모야? To swim in it. 여기 it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재에는? 됐습니까? 왜 그렇다? 왜 이래야 된다? 내가 하는 짓이 뭐 같은 역할이다? 겉 만드는 데스는 아니지만 겉 만드는 데스하고 똑같은 접속사니까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 The lake was so deep that we couldn't swim in it. 오케이. 자,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3번이 너무 약해서 이 모든 책을 마칠 수가 없다. 그 3번이 너무 약한 게 원인이네요. 모든 책을 마칠 수가 없는 게 결과네요. 원인과 결과가 한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두 문장이었던 녀석을 하나로 표현한다든가 이런 방법들,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the shelf is too weak to hold all these books. 동그라미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hold 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죠. too weak 할 때 부정적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어때? 2번은 같은 표현입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해석하면 the shelf is weak enough.
그 선반은 충분히 약하다. To hold 여기랑 똑같은 거. To hold all these books. 충분히 약하다. To hold all these books 하기에는 충분히 약해. To hold all these books 하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 이거 이 안에 뭐 있어서 있어서 여기에다 not을 던져주죠. To hold 해 못해. To hold 해 못해. 못하죠. 자 enough to do 에는 오케이 여기에다가 x를 던져줍니까? 얘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래서 이 문장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뭐 할수록 잘 뭐 한다 라인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약할수록 덜 더 잘 받쳐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선반은 충분히 약해. 뭐 하기에는 이 모든 책들을 받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약해서 받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shelf is very big so it can't hold all these books. 고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같은 의미가 아니란 얘기고요. The shelf is so strong that it can hold all these books는 정확하게 정반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The shelf is so weak that it can't hold all these books.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도 또 얘는 왜 했죠? 오케이. 22.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뭐 여기에 뭐 뻔합니다. 그쵸, 여기다가 뭐라고 제목을 쓸래요? 어, 이제 제발 여기도 뭐 좀 말해달라 그랬죠?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 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He is nice to do such a thing 됩니까? He is nice to do such a thing 되냐고요? He is kind to do such a thing. He is stupid to do such a thing. He is careful to do such a thing. He is necessary to do such a thing은 안 되겠죠. Necessary 뜻이 뭔데? 찾아볼 생각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죠. 아, 액세서리 친구인가? 액세서리 친구 necessary, necessary인가? 에휴, 언제 액티브한 스튜던트가 될래요? 응? 언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실랍니까? 뭐? 없으면 안 되는 얘 동사역이 뭘 것 같아? 얘는 형용사인데 necessity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로부터 왔다 이 단어는 need의 뜻이 뭔데? 꼭 있어야만 한다 이 뜻이죠. 필요하다는 얘기는 없으면 뒤진다 이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결국 he is nice, he is kind, he is stupid, he is careful이 되기 때문에 he is necessary. 그는 필수적이다가 아니고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은 걸 I'm not sure when to live here.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요 부분만 요렇죠. 그래서 문법 제목은 간접. 그렇죠. 간접 뭐는 거기다 좀 살을 붙여야죠. 오케이. 의문사 플러스 투드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가 제목이죠. 난 모르겠다 언제 여길 나서야 할지를. When I should live here 해야 되겠죠. 4번이네요 I'm not sure when I should live here.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뭐라고 물어봤을까? When should I
When should I live here? 라고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Okay. Sure 대신에 쓸 수 있는 C로 시작하는 단어 정도는 아시죠? 뭐예요? Course. 어? I'm not course? 아이고 이래갖고 고등학교 올라가갖고 은근히 잘하겠다. I'm not certain. 불확신 표현. 확신하지 못할 때 I'm not sure, I'm not certain. Enough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He is old enough to go there alone. 대한대 Okay, 그는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거기에 혼자 가기에 Alone 밑줄 꺼놓고 뭔 소리 하겠죠? This book is enough difficult. 뭐 이거 벌써 뭐 어순주의네요. 어순주의에서 탈락했네요. This book is too difficult to read 정도가 어울리겠죠. 이 어순이라면 이 책은 읽기에 너무 어렵다. 예, 답은 2번일 가능성이 거의 99.9%고요 Ian is tall enough to reach the top shelf. 그래서 Ian은 충분히 키가 크다. 제일 선반 제일 윗부분에 손이 닿을 만큼. Bob is kind enough. Bob은 충분히 친절하다. To take care of my dog 할 만큼. Two days are not long enough. 이틀은 충분히 길지가 못한다. To see everything here. To see everything here. 한다 못한다. 못한단 얘기죠. 왜? 여긴 대놓고 낫이 있습니다. 대놓고 낫이 있다고요. 내 안에 낫 있다가 아니고요. 같은 표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Two days are too short. 이틀은 어떻다? 너무 짧다. 뭐 하기에? To see everything here. 여기 있는 걸 다 보기에는. Two days are not long enough to see everything here. 그래서 기계처럼 enough니까 to-do를 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못 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Two days are so, not so long, not very long, that we can't see everything here.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대놓고 낫이 여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몰랐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안 써도 되죠. 그쵸? 이거 다 말로 쓸 거야, 말로? 여기에 낫이 있어서 이거를 못한다. 이렇게 쓸 거야? 기호로 이렇게 막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딱 보면 이제 이게 뭐였지? 이게 왜 여기 X 표시가 있지 또 이런데. 25번 미출신 부분의 쓰임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 또 나왔어 또! 와 진짜 지겹다 지겨워. Kathy forgot to bring her report. 그래서 써주세요. 영상. 그러면 따져야죠. 뭐, 뭐, 아 뭐야? 알고 봤더니 KT는 그녀의 뭐야 보고서를 가지고 오는 행위였다 야. 아. 이게 뭔 재주로 보호가 되니? 아, 목적 격입니까 아, 이게? 아, This world is a good place to live in. 그래서 뭐? 오케이 살아있네 보이니까 너무 노골적이죠. 그래서 1번 문장은 1번 문장에서 뭐 요 부분 가지고도 얘기해야 될 게 있죠. 그쵸? 요 부분 갖고 얘기하면 그럼 결론적으로 KT는 bring her report 했단 말이야. bring her report를 안 했단 얘기야. 그쵸? 이 행동을 안 했다는 얘기가 돼버렸죠. KT가 과거에 까먹었습니다. 과거보다 살짝 미래에 그녀의 리포트를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을 깜빡했으니까 안 챙겨왔다. 챙겨와야 할 것을 깜빡했다가 되는 거죠. 근데 지 가방에 있는데도 지가 아이씨 안 가져왔네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얘를
bringing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됐다? KT는 그녀의 리포트 가져왔던 것을 깜빡했다. 가 되겠죠. 그래서 forget은 누구처럼? try처럼 또는 remember처럼 동사의 뜻이 달라진다.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B는 this world is a good place to live in.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장소다. 좋은 곳이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잠시만요. 내가 오늘 환장하겠어 진짜. 오늘 어떤 학생이 나한테 선생님 오늘 문장의 형식 실전 문제 풀이해오면 되죠? 이런다. 어떻게 생각해? 제가 그랬다 제가. 아 제 아니지. 제가 그랬다니까. 문장의 형식 어떻게 할까? 뭐 어디까지 내가 챙겨 똥까지 닦아줘야 되나 내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grandfather's wish is to visit 백두산. 그래서 좀 적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소원은 백두산 방문하는 것이다. To try local foods is a fun part of any trip. 뭐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왔던 그런 문장이죠. 그래서 적어주세요. 그래서 그 지방의 음식을 한번 먹어보는 것은 어떤 여행에서 재미있는 부분이다. 애니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죠? 그쵸? 맞잖아! 준비해 주시고요.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a way to experience a new culture. 써주세요. 너무 노골적이고 생겼죠? 생긴 게? 중학교 수준 문법은 그래요. 형용사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영단계 해보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방법이랍니다.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래? 아, 이런 단어는 이제 모릅니까? 근데 지금 딱 봐도 명사는 명사로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진 않은데. 오케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한 방법이다. 됐습니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 또는 그 동네의 문화도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짝지어진 게 명은 너무 많으니까 형끼리 뭐 짝지어진 게 답일 가능성이 높아 보니까 B와 E 짝지어져 있는 게 답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어법상 어색한 것은 해놓고 난이도를 살짝 높여놨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난이도 낮추는 방법은 밑줄을 꺼놓는 거죠.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이러면 선생님이 좀 봐준 거고요. 그런 게 없으면 좀 난이도를 높여놓은 거죠. Let me know how to cook 불고기. 오케이. 1, 2, 3, 4, 5. 그렇죠. 그러면 5-3이면 그것도 따져줘야지. 예. 그것까진 모르겠다. 예. B죠. 순서대로. 여러분은 배운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오케이. 근데 let me know는 이제 이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Let me know. 어떻게 해석한다? 참 영어스러운 해석이네요. 내버려 둬라. 내가 알도록. 내가 알게 좀 내버려 둬. 나 좀 알게 내버려 둬. 우리말스럽게 하면 뭔 뜻이다? 나한테 알려주세요. Let me know. 네? 저한테 알려주세요.
Let me know. 이거 일상생활에서 무지하게 쓰이겠죠. 됐습니까? Let me know. 저한테 알려주세요. How to cook 불고기. 불고기 요리하는 방법을. 뭐, let me know 부분도 틀린 게 없고요.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 했으니까 여기에 어딘가 틀릴 구석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to do. 뭐는 없다? Why to do 없고 How to cook 불고기. 방법 묻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 좀 이따가 같은 표현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글뱅이 쳐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when to turn right? 동그라미 X. 오케이.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언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를. 일단 따져봐야 될 게 이 문장에 전체적으로 1, 2, 3, 4, 5 했더니 Can you tell me when to turn right? 잠깐! 여기 체험학습하러 온 사람이고 여기 지금 관광객이죠. 캐나다에서 오신 관광객이죠 지금. 아우 그래 잘한다 니 잘한다 이러면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지가 할 생각이 없어 지금. 1, 2, 3, 4, 5. 오형식? 오형식이죠. So! 오형식 하면 연달아 막 귀에서 환청 안 들리냐? So! 막 이러면서. 어, so. 뭐 이거 찔러보고 안되면 저거 찔러보고 해라 그래. 까나리냐 아메리카노냐 해서 막 이제 아메리카노 딱 골랐어 그치? 아 커커커 잘라 여기서 잘라가 NG 다시 자기 아메리카노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거죠. 그쵸?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 내보내면 이제 스태프가 이제 몰래 저 SNS에다 올리는거죠. 우리 1박 2일 저 새끼 저거 졸라 인성이 더러워가지고 지 까다리 걸려놓고는 어 성질이 개떡같이 되고는 지 아메리카노 나올 때까지 행패 부리고 그렇게 찍었다. 이것 찔러보고 저것 찔러보고 다 해라. 그쵸? 마트 가갖고 귤 사는데 그쵸? 막 비닐봉지 막 다 포장해놨어 그치? 랩으로 다 쌌는데 까서 막 먹어 그쵸? 어 맛있으면 사 맛없으면 에이 하면서 안 사 그치? 이거 찔러보고 저거 찔러보고 다 해라. 어? 그래서 그거 5형식 아니야? 그럼 몇 형식? 6형식? 아니야. 어 그러면 뭐 할래?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몇 형식이고 그거의 이유가 뭐다? 내가 맨날 몇 형식인지 니들이 맞췄는지 틀렸는지만 확인 안 하잖아. 왜 그래 맨날 어? 왜 5형식 써! 이럽니다. 어 몇 형식인데 내가 끊어 이렇게 구경만 하냐? 어? Can you tell whom, me, what, when to turn right? 몇 형식이야 이거? 뭐? 내가 끊어줘야 알아. 오케이,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언제 우회전 해야 될지. 맨날 뭐 굳거나 이렇게 하면 내가 해볼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어? Did you decide why to eat for lunch? 그거 갖고 문제 냈네요, 뭐.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게 지금 0단계는, 일단 문법적으로는 틀렸지만, 0단계 해보면, 너는 결정을 내렸니? 왜 점심을 먹어야만 하는지. 이상하다. 0단계 하니까. 오케이. 얘는 뭐, 얘 말고, 이거 아니면 저거 두 개 정도가 가능하죠? 아니네. 얘 때문에 하나로 정해지네. 얘 때문에 하나로 정해지네. 그쵸. 얘 때문에. 그쵸. 얘가 무슨 뜻이야, 이거? 그래.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건 좀 이따 바르게 고쳐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6번 Do you know why to go there? 도 풀어주세요. 너무 노골적인가? 오케이. 정답은 3번과 6번이죠. 틀린 거 찾고 있으니까.
정답은 3번과 6번입니다. Do you know why to go there? 틀린 곡으로 위해서. 4번. We didn't know whom to believe at that time. At that time 한 단어 되는 거 아실 거고요. 됐습니까? 당연히 동그라미입니다. We didn't know whom to believe at that time. 오케이. 그래서 이거 0단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몰랐었다 이러고 있네요. 그렇죠? 뭘 몰랐답니까? 누구를 믿어야 할지. At that time의 뜻은? 니까 한 단어로 하면? 이죠? 하도 사기를 당해서 옥장판 잘 안 사가네. We didn't know whom to believe then. 우리는 그때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몰랐었습니다. 그쵸? 예, 요거 대신에 이제 뭐야 요런 거 너무 좋겠다. 그쵸? 우리 윤 아저씨 찍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We didn't know whom to vote for at that time. 막 이러면서 지금 막 후회하는 거죠. 아이씨. 그쵸? 안 그렇던가요? 아, 또 여긴 대구 경북이라서 안 그런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친구들 그렇게 뜯어 말렸거든 내가. 야 새끼들아 그러면 안 된다고. 하, 말을 안 들어 쳐먹어요. 다 지가 잘나가지고 뭐 어쩌겠어. 지가 당해봐야 알지 뭐. 헤이, 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됐습니까? Do you know where to get off to go to the city hall? 그래서 넌 알고 있니? 어디에서 내려야 할지. To go to the city hall. 시청에 가기 위하여. 시청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할지 너 알고 있니? 됐습니까? Okay. Do you know why to go there? 당연히 틀렸죠? 그렇죠? Okay. 그래서 얘는 바르게 고쳐주세요. 됐습니까? 잠깐만. 그래서 아까 전에 얘 때문에 얘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얘가 없으면 for가 없으면 얘가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될 수 있는데 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뭐가 올바르겠다? Why? 그쵸? What이죠? Did you decide? 넌 결정했니? 점심 식사 로서라며 얘가 점심 식사로 그러면 점심 식사로 어디에서 먹냐? 점심 식사로서 뭘 먹을지 결정했냐라고 묻는 게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없어지는 순간 여기에는 when to eat lunch, where to eat lunch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막 아까 튀어나오려고 그랬어. 그렇죠? 얘 쳐다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know why to go there는 안 되니까 뭐밖에 안 된다. Do you know why you should go there 라고 표현해야 되겠다. 너는 네가 왜 거기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니? 너 거기 가야 되는 이유 알아? Do you know why you should go there? 그래서 why to do는 없기 때문에 why to do로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달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27번 이번에는 어법상 올바른 걸 고르라니까 어딘가 좀 아, 살짝 아우 이거 아우 이거 어 없다고 틀렸어. 더 없다고 틀렸어. 아 여기 어가 아니고 언이었어. 어 아니스트 보이가 아니구나. 언 아니스트 보이구나. 막 이런 거 찌질한 거 막 이런 것도 숨겨놓은 거죠. 보물찾기. 보물찾기. 보물을 4개 찾아야 돼. 보물이 아니지. 됐습니까? 옥장판 4개를 찾아라. That is impossible for me to get an A. 됐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고쳐줘야 될 부분은? 슬? It is impossible for me to get an A. 에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치? 그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뭐가 부족하다 그럽니까 이거? It is impossible for me to get an A.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 보고 뭐가 부족하다? 자신감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신감이 부족한 애들은 왜 자신감이 부족하죠?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어떻다? 불가능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내가 A를 받는 내가 A 받는 건 불가능해. It is impossible for me to get an A.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I need someone kind to depend on.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여기에서 옥장판 될 뻔한 거 일단 뭐가 보이냐? 어순주의가 보이죠? 그쵸? 뭐가 보여? Someone kind. 그 다음 하나 더 보이죠? 뭐? 살아? 있네. Depend on 뜻은 다 알겠지 설마. 에이 알지? 뭔데? 안다며? 어 뭔데? 언제까지 똥개 하실 겁니까? 어? 의지하다. 나는 의지할 만한 친절한 누군가가 필요해. I need someone kind to depend on. 아 참 아까 그거 안 하고 갔다. 그치 얘 쳐다보니까 생각나네. 잠깐 잠깐 갔다 올게 좀 이따 여기까지 풀고 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에 살아있네 필요한 것과 그 다음에 어순주의 그 다음에 Can I have a piece of paper to write? 당연히 X겠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발음에 고쳐서 읽어주세요. Can I have a piece of paper to write on? 됐습니까? 살아있네 가지고 또 시험 문제 내놨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쓸만한 뭐 글씨 쓰기 위한 종이 한 장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Can I have a piece of paper to write on? 오케이 그 다음에 It was brave for you to say no to her. 동그라미 X. X. 오케이 바르게 고치면 for를 of로 brave의 뜻이 뭐야? 용감한. 오케이 C로 시작하는 거 기억나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네가 그녀에게 거절의 말을 한 것은 용감했었다. 아니라고 말한 건 용감했어. It was brave of you. You were brave. 너는 어땠다? 용감했었다. To say no to her. 됐습니까? It's difficult for me to speak in Chinese. 내가 중국어로 말하기는 어렵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brave의 반대말 coward야 coward리야 cowardly 됐습니까? ly 붙었다고 다 부사 아니라 했습니다. 명사에다가 ly 붙였기 때문에 형용사. 그 다음에 그 몇 번이냐?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한참 안 지났구나. 오케이 그래서 얘 일반적이야 예외적이야? 예. 예외적이죠. 예외적인 이유 not. 낫도 없고 내 안에 낫 있다. 그 다음에 묻지도 않죠. 네.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뜻은 뭔 뜻이다? 또 girls can do anything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여행에서라도 재미있는 부분이다. 그 동네 음식을 한번 맛보는 것은 어떤 여행에서라도 재미있는 여행입니다. 예외 없던 여행에서라도 예외 없이 됐습니까? 그래서 마치 every처럼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 any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다 했지? 네. 그럼 내신 아 뭐야 서술형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to 부정사 아유 됐습니까? I hope to take pictures of the players. 그래서 써주세요. 영상도 안 쓸 거야 더? 뭐야? 오케이 나는 그 선수들의 사진 찍는 것을 희망한다. Weary woke up to find the bag in her bed. 그래서 뭐? 네? 대충 뭐? 제일 뻔한 결과. 유리는 깨어나서 가방이 그녀의 침대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웬 가방이 여기 있냐?
It is careless of her to forget his name. 그래서 뭐? 그러면 그녀가 그의 이름을 깜빡했던 것은 부주의하다. She is careless가 가능하기 때문에 over her 이 점도 한 번 더 챙기시고요. The lady has two cats to take care of. 그래서 뭐? Okay. 그래서 끊어읽기 이렇게 하고 꾸며 맞는 two cats. 그 여자분은 돌봐야 할 고양이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frog was very happy to hear that. 그래서 뭐? 그러면 넷 중 이거 어찌어떤 그 개구리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서 매우 행복했었다. He took the swimming class to stay healthy. 그래서 뭐? 명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명사적 용법이면 He took the swimming class it 이냐? 응? 그는 수영 수업을 받았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명이라고 썼는 거 뭐 A 쓰고 그 다음에 C 쓰고 그 다음에는 더 없고 형용사 제목법이라고 썼는 건 D고 부사 제목법은 B하고 E하고 F네요. 됐나요? 핑크는 알맞은 말을 관로 안에 지시되어 써라. How can I get to the art museum? 제가 그 미술 박물관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길묻기 표현 Where is the art museum? 하고 같은 표현 Sorry, I don't know how to get to the art museum.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니까 그래서 should를 쓰면 로봇처럼 이렇게 쓴 사람 얼른 좀 고쳐주세요. 됐습니까? 이런 게 좀 더 어울릴 거고, 됐습니까? 여기에 you는 어색합니다. you를 써도 내용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여기에 주어가 I죠. 난 모른다. How I can get to the art museum. 에어포트란다.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나도 모르는데 너를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라는 정도의 I don't know how I can get to the art museum. 오케이. 여기 왜 이게 안 되냐? 이게 무슨 의무냐? 어? 의무야? 아니요. 오케이. 여기 볼까요? 여기 읽어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능력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야? 요청? Can you help me? 이제 부탁하는 표현이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고 칼로 두부 썰듯이 쭉 다 나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They wanted what? 뭐 해석할래요? 예. 그들은 원했다 무엇을? 야생동물 사진 찍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케냐로 갔다. 케냐로 갔던 의도를 표현하란 얘기겠죠. They went to Kenya to take pictures of wild animals. 이거 뭐 잘 써줘야 돼요? 중3인데 They went to Kenya in order to take pictures of wild animals. 뭐 빠진 정보 없죠? 두 문장을 괄호 안에 지시대로 한 문장을 써라. Be so garibaldi she could have breakf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문장은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죠? 그렇죠. 미소는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그녀는 아침 식사를 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that의 뜻이 그래서죠. so that 구문에 대해서는 that 뒤에 지금 그거 따지겠어요? 물론 완벽한 문장 오겠지. 근데 봐봐 여기다 so를 쓸 수 있지요 라다가 그러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that 뒤에 그랬으면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겠니? 갑자기 완벽한 문장이 온다 그 얘기를 하겠니? 어? 오케이, okay. 미소 got up so early 까지가 원인이고 그래서 that she could 쭉 쓰면 되겠죠. That she could have a breakfast. 미소 got up so early that she could have a breakfast. 그럼 이걸 enough라면 충분히 일찍 일어났다 뭐 하기에 to have a breakfast 하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니까 미소 got up early enough. 어순주의 해주시고요. 어찌시로 사용된 enough니까 뒤로 가버릴 거고요. To have breakfast. 미소 got up early enough to have breakfast.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는 거. 5번, 6번. 5번이 원하는 건 뭐고 6번이 원하는 게 뭔지 꼭 확인하고 나서 지문을 보라 했습니다. 자꾸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얼마 안 남았고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 정도보다 조금 더 길거나 이 길이보다 한 두 배 정도 되는 길이에 지문이 들어있는 문제를 몇 개 정도 만날 거다. 55 빼기 17 정도 만날 거야. 왜 55 빼기 17일까요? 17이 뭐지? 듣기니까. 됐습니까? 이 정도 길이의 지문이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시간은 1시간 좀 안 되죠. 60분 좀 안 되는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당 주어진 시간이 대충 얼마 정도인지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도 이렇게 뭐부터 살펴봐라, 이거부터 자꾸 살펴보고 이거부터 살펴보는 버릇을 좀 들이세요. 왜 그래야 될까요? 지금 하는 얘기는 뭐 시험 시간 때 뭐 관리에 대한 얘기야?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예를 먼저 보는 게 왜 시간 관리에 있어서 유리한가요? 여기를 봐놔야지 내가 여기 볼 때 뭐를 좀 더 신경 써서 봐야 될지가 결정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렇게 막 뭐 그 쪽집게 과외하는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하도 뭐 못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 얘야, 얘들아, 만약에 여기 문제가 주제찾기잖아? 주제찾기나 뭐 이 글쓴이의 의도 파악하라는 문제잖아? 그럼 여기에서 It is important that 같은 거 찾아봐. 이럽니다. It is important that 뭐 할 때 쓰는 거야? 그 It is important that 할 때 that은 뭐 하는 that일까요? 여덟 가지 that 중에 It is important that 뭐 하는 that일까요? 명사들이죠. It은 가주어고요. It is important that 완벽한 문장은 뭐뭐 하는 것은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긴 글 속에 It is important that과 같은 역할하는 뭔가 있다는 거 라는 얘기는 글 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이 It is important that 속에 있겠어? 아닌 게 있겠어?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의 의도 파악을 하고 지문을 읽는 거. 근데 뭐 중학교 수준의 문제는 되게 뭐 그 의도가 뻔합니다. 여기 한글로 써 있으면 이거 영어로 쓰라는 걸 거고, 여기에 이렇게 밑줄 꺼놨으면 뭐 가능성은 여기에 틀린 거 골라서 바르게 고치라든지 아니면 이거랑 같은 문장을 고르라든지. 됐습니까? 뭐 그런 거겠죠. 뭐 뻔하네. 됐습니까?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충고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Some ways are very strong. Other ways are not as strong. 뭐 여기에 형광펜 칠하면서 연결해서 요렇게 칠해 놓겠죠. 왜 칠했는지 여러분들 얘기해야 되는 건 알죠? 됐습니까? 얘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알 거고요. 그쵸? 얘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게 생각났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도 보이죠. 그렇지 않냐? Other ways are not as strong. 그렇잖아. 생각나죠? 뭐래 이런 표정이네.
저 새끼 지금 뭐라 한 거야 지금? 지금 가르쳐준 적도 없으면서.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 바로 우리가 밑에 의도를 봤습니다. 근데 네 개 다 있대요. 틀린 게. 그쵸? 그래서 뭐 뻔한 거 두 개가 벌써 보입니다. 그래서 뭐 It's important for you to know when to give strong advice and when to when to make a suggestion. 하나, 둘, 셋, 네 군데 다 고쳤네요. 됐습니까? It's important for you to know when to give strong advice and when to make a suggestion. 됐습니까? 그래서 it's important로 고쳐야 되는 이유는 이게 가주어 that 같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for you 해야 되는 건 to 뒤에 나오는 to know라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you are important가 아니고 to know when to give strong advice and when to make a suggestion is important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for you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의문사 to do 해야 되는데 의문사 doing에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when to making도 의문사 플러스 to do 해야 될 걸 의문사 to doing을 해서 틀렸습니다. when to make죠. 이거 ing만 지운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e도 써주셔야죠. when to make a sugges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uggestion 형하고 벤치에 놓겠죠 뭐. 됐습니까? It's important for you to know when to give strong advice. 그 다음에 suggestion 앞에는 어가 있는데 advice 앞에 어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When to give a strong advice 하지 않는 이유. 됐습니까? When to give a strong advice 하지 않는 이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or example, You can give strong advice to a close friend or a family member. Okay, for example, 뭐 정도는 아시겠지 설마. 됐습니까? 근데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건 모르죠. 됐습니까? 알아두셔야 되겠고 앞으로 등장할 예정이니까. 자, for example, however, in addition, besides, 이런 애들이 왜 중요하냐? 글의 순서를 뒤죽박죽 해놨을 때 힌트가 되는 중요한 단서들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should not give strong advice to your boss or your friend. Instead, you should make a suggestion.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요? 주제는? 영어로 승부를 하는 방법. 그렇습니까? 예. 주제문을 찾아라. 그럼 어디를 고를까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슬슬 이런 거 해야 될 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독해는 독해가 아니고 그냥 해석이었어. 됐습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독해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뭐 해봅시다. 이거 A 문제 풉시다. 그렇죠. 영어로 충고하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투부정사니까 이 챕터의 제목이 투부정사니까 이 표현하는데 투부정사의 명형부 중 뭐가 필요한 거야? 형용사 제목법이 필요한 거죠. 형용사 제목법에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several ways To give advice in English. There are several ways to give advice in English. 영어로 충고를 할 몇 가지 방법이 존재 표현,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명형부 따져보면 ways를 꾸며주는 형용사 제공법의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이 표현을 전달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뭐였더라 이거? 오케이. 여기에 뭐 요런 거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뭐? 그쵸? 원 블라블라 다음에 뭐 쓰지? and
other 블라블라 아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게 A 케이스였고 B 케이스는 one 블라블라 뭐뭐뭐뭐뭐 and 뭐 블라블라 one 블라블라 다음에 뭐 쓰지? 하나도 모르죠. 어느도 블라블라 그 다음에 and d other 블라블라 이거 쓰죠? 네. 그렇죠? 뭐뭐뭐 다 보여주면 되래. 어. 그 다음에 뭐 some 블라블라 d others 블라블라는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죠. 그 다음에 d는 some 블라블라 others 블라블라 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어? 이거 처음 봐요? 어? 병렬 표현 맞습니까? 뭔가 두 개 있는데 한 개 있는 거 그렇고요 다른 거 하나는 이래요. 공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파라면 one is red and the other is blue. 공 세 개가 있는데 빨강 초록 파랑 빨강 초록 파랑이다. One is red, another is green, and the other is blue. 공이 100개 있는데 그 중에 몇 개인지 세려보진 않았지만 몇 개는 하얗고 나머지는 다 새까매. Some are white and the others are black. 그림이 이렇게 돼. Some are white. 더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싹 다 얘기한다라는 사인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공이 있는데 뭐 빨간 거 몇 개 있고 파란 거 몇 개 있고 초록색 몇 개 있고 보라색 몇 개 있고 주황색 몇 개 있고 하얀색 몇 개 있고 까만색 몇 개 있고 어 노르스름한 거 몇 개 있고 어 무지개 색깔 몇 개 있고 이래. 아 다 말하기 너무 힘들다. 그 중에 몇 개 그 많이 보이는 게 어 몇 개는 빨갛고 몇 개는 파랗고 나머지 얘기하는 색깔도 있어요. Some are red and others are blue. 다른 색깔 좀 더 있어요. 더가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쓰려고. 와우. 이번엔 선생님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하셔도 되게 머릿속에 넣어놓겠습니다. 아이 고맙다 야. 마음만이라도 받을게. 이거 알아보겠나? 뭐 그렇게? 춤추기 좋은데? 아니다 자꾸 끊겨가지고 좀 끊긴다. 자 그래서 여기에 as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죠? 그리고 여기 생략된 말은 뭐죠? Other ways are not so strong as the ways. 앞에 얘기했던 여기에 some ways 여기 뭐 strong 넣으면 되겠네요. very strong 됐습니까? the very strong ways. 자 여기까지 일단 그렇다면 0단계를 해보면 there are several ways to give advice in English. 어떤 방법들은 영어로 충고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들은 매우 강력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들은 그 매우 강력한 방법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자, 충고가 강하다라는 얘기는 그게 뭐 어떤 충고란 말인 거지? 야, 이 새끼야, 죽지 않아? 응? 어? 이런 정도. 숙제 좀 하지, 그래. 숙제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니? 어? 응? 어? 숙제 좀 하라고 내가 제안할게. 떠나. 복습 좀 제발 좀 하고. 복습 안 해? 복습 안 하니까 니가 오늘 와가지고 어? 선생님 오늘 문장의 형식 시험 문제 풀면 되죠? 절시에 있나 봐! 이게 very strong. 아 복습 좀 하지 그랬니? 복습했으면 니가 이렇게 와가지고 선생님 오늘 문장의 형식 실전 문제 풀면 되는 거죠? 이런 소리는 안 할 것 같다.
이런 게 제안하는 거죠. 제발 좀 복습하라고. 그치? 됐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다양한 방법으로 충고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건 뭐 같은 느낌 든다? You had better! 이거 얘기했죠. Had better. 협박성 충고라 그랬죠. 어? 내가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맨날 had better. You had better. 내 말 안 들으면 너에게 불이익이 생길걸? 이런 느낌. 어? 그게 아니고, 와, how about doing that? 해보시는 게 좀 어떻겠어요? 뭐 이런 거.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고 나서 it's important for you to know when to give strong advice and when to make suggestion. 자, 여기 갑자기 sugges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suggestion, 단어 뜻은? 제안. 제안이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suggestion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 수 있어? 아니면 뭐 세 단어로 할 수도 있고. 글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suggestion이라는 단어 수준까지 모르는 학생이라면 suggestion 대신에 뭘 썼을까? 얘를 썼겠죠. 됐습니까? suggest의 단어의 뜻은 제안이죠. 제안. suggestion의 동사형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제안하다죠. 됐습니까? 명령문은 뭐하거나 아 참 let's 명령문도 배웠죠. let's 명령문을 보고 무슨 명령문 제안 명령문이라 했습니다. suggestive commendation.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B 문장이 이 사람이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가 나와 있어. 지금부터 D 뒤에 무슨 얘기를 할지 이 문장이 얘기하고 있어. 뭐라 그러고 있길래? 중요하대. 누가 뭐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답니다. 뭘 아는 거? 언제 강한 충고를 해야 할지와 그리고 또 언제 약한 충고를 해야 될지 제안해야 될지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오늘 반드시 짜장면을 먹읍시다. 잘한 거죠. 잘 만든 거죠. 그렇죠? 상황과 이런 거예요. 막 성질 막 내면서 짜장면 내놔 짜장면 먹기 싶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할머니 오늘 요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짜장면 시켜 먹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서 막 어? 위에 뭐 우리 중대장님한테 오늘 나 사격 하러 가기 싫다고 와! 이러면 돼? 하, 중대장님 오늘 비가 내립니다. 오늘 사격하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까? 분위기 파악이 중요하다. 얘 분위기 파악. 어? 알겠습니까? 네가 그러한 충고를 뭔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강하게 전달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make a suggestion 하는 게 언제 이걸 하고 언제 이걸 해야 될지 구분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에 얘기를 하고 있냐? In the United,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서구 사람들이죠. You can give strong advice. 여러분들이 강한 충고를 할 수 있다. 누구에게는? 친한 친구나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는. 친구끼리, 야, 새끼야! 이거 안 할래? 좀 해! 왜 안 해? 할 수도 있다. 동생한테, 야! 방 청소 안 해, 새끼야! 할 수 있다. 우리랑 똑같지, 뭐. 했습니까? You should not give strong advice. 또는 you should give a suggestion. 이 말이죠. You should give a suggestion to your boss or your friend. 누구나 누구에게는 여러분들 상사나 상관이나 또는 그냥 여기에 뭐가 빠졌어? close가 빠졌어. 그냥 알고 지내는 친구에게는 좀 하는 게 어떻겠니? 돈이랑 친한 친구가 야, 돈 임마 너 이거 안 해? 이러면 거 상관없지만 어? 생전 잘 모르는 애. 어? 저기 뭐야 어느 초등학교 저기 다른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에서 만난 애가 야 이 새끼야 너 이거 안 해! 이러면 너 좀 그래. 너 나랑 이렇게 친해?
하겠지? 됐습니까? 도원아, 나에게 제육볶음을 좀 빌려주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해도 내가 빌려줄까 말까인데. 알겠습니까? Instead, 대신에 여기에 should not이라고 썼습니다. Should not. Should not give strong advice라는 얘기하고 나서 instead 나왔어. 그럼 뻔하지. You should give a suggestion. 또는 you should make a suggestion. 또는 strong advice 하면 안 되고, 이 새끼 이거 안 해? 이러면 안 되고, 좀 하는 게 어떻겠니? 이 정도 해야 된다. 자,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 있죠? 특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순서를 뒤죽박죽 했을 때 제대로 순서를 배열하라는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애들입니다. 자, 여기에 생략된 말 넣어볼까요? Instead of giving a, giving strong advice인 거죠. Instead of giving strong advice. 뭐 하는 대신에, 강한 충고를 하는 대신에 you should make a suggestion. 됐습니까? 자, for example, 대신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건 뭐냐? For instance입니다. For instance, 또 무슨 뜻이다? 예를 들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봐두세요, 그냥. 안 썼대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 파트가 마무리됐습니다. 스스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투부정사에 대해서. 메타 인지 해보시라고. 자기 객관 하나. 100점 만점에 난 몇 점을 줄 수 있다, 나에게. 아니 그 몇 개 틀렸냐 이런 거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스스로에게 몇 점을 줄 수 있겠다. 어? 몇 점 줄 수 있겠어? 부풀어서 못 하겠어? 해봐. 어? 어? 0점 줄래? 오케이, 0점. 또 몇 점 줄 수 있어? 내 스스로의 셀프에게 몇 점 줄 수 있겠어? 어? 아, 뭐 이렇게 자기의 거라고 안 돼? 어? 집에 안 갈 거야? 점수 줘, 빨리. 일단 좀 점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언제까지 그럴 건데? 어, 지난번에 투구정사 할 때는. 어? 몇 점 줄래? 빵점이야? 에이라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갔어요.